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를 단행하려 하고 검찰총장은 본인의 손발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건 검찰총장의 수사 청와대로 향하자 신임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에 손발이 되는 사람을 쳐내려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역풍이 될 것이 순풍이 될 것인지도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에 축하 인사 전화를 축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상당히 심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법무부 장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자 전해지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번 보시죠. 라고 했다는. 자, 이게 상당히 말이 길면 이해를 할 텐데 짧아서 좀 이 뜻이 뭔지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두고 보자라는 의미일지 과연 내가 정말로 세간에 제기되는 것처럼 당신의 수족을 쳐내겠냐 설마 한번 좀 지켜보라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단 한번 만나죠. 만나서 뭐 차라도 한번 하시죠 라는 의미일지 헷갈린다는 거. 두고 보자. 에이 설마 그러게? 한번 만나자. 셋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하는 인사의 성격을 보면 이 한번 보시죠의 의미도 드러나겠죠. 상견례 일정 얘기도 나옵니다. 관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상견례를 합니다. 비공개로 만나서 인사를 조율하는 게 관례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계속 내가 윤석열 총장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 법무부 장관의 보유 권한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서 상견례가 있어도 그냥 인사치레 정도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도 윤석열 총장을 일단 안 만났어요. 법무부는 일정 조율 중이다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고 대검 관계자 입장에서는 뭐 법무부가 일정을 타진 안 해온 상황인지만큼 조만간 뭐 만나지 않겠냐라는 추측 정도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검찰 안팎에서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자른다면 윤석열 총장 성격상 검찰 총장직을 시원하게 날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보스 기질이 있는 윤석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손발이 잘리는 수모를 겪게 된다면 에이 검찰총장 뭐 안 해 별거라고 안 해 덮어 스스로 자리를 내던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직 고검장 삐시는 장관 직할 부대를 아 표현이 벌써 장관 직할 부대라고 썼어요.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 장관 직할 부대다 묘지게 박아둔다고 해서 검사들의 수사 본능을 억누를 수 없다. 수사 본능을 더 일깨워서 정권이 더 큰 비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께서 네. 청와대에 계실 때 검찰총장도 인사를 해봤고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밑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도 다 지켜보셨잖아요. 윤석열 총장 성격상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를 향한 수사하지 마라는 성격의 인사를 한다면 총장직 내던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총장직 그만두라는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사에 대해서 사실 협의라는 표현도 법상에 있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인사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 사람이 추론하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굉장히 본인의 직할 부대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 되고 있는 많은 수사팀들을 갈아치운다라고 하면은 메시지상으로는 너 그만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너 그만둬. 글쎄요, 윤석열 총장이 신년에 쭉 했던 신년사나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는 그 이런저런 압박이 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법,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검찰의 기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이런 것들을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이제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차라리 나를 직접 쳐내라.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런,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려면 나를 쳐내라라는 자세로 오히려 임무에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직에 무언의 상황이죠. 임하지 저거를 한다고 아예 나 싫어라고 하면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쭉 온 거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몇 가지 민정수석실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오고는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도 장관이 임명되고 청문회 거치고 그다음에 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빨리 달려온 양쪽 진영 간의 시간과의 싸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의도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진중권 교수도 이 논란에 등판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교수직 집어던지고 나서 요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 발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미애 장관을 통한 친문 세력의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본격 시작됐다. 윤석열 총장이 수족됐던 검사들부터 내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위해서 경찰 내사자로 검증한 게 최강욱 비서관이다.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최강욱 비서관을 지칭하면서 도둑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 왜냐하면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입시 비리에 깊숙이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 인사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다라고 작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실장님, 윤 선생님, 지금 진중호 교수까지 지금 참전을 했어요. 이 판이 커졌는데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번 보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하게 그래도 추미애가 당대표 주시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예. 한번 만나자. 그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 버튼이 맞다. 그 문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참 복잡하고 이제 해석대도 엇갈리고 어떻게 될까인데 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예. 예컨대 검찰하고 조용히 잘 지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발탁해서 임명했을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다.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을 시킨 이유는 좀 강하게 그림을 잡아라 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민주적 통제권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 방해하는 식으로 보인다면은 과거의 비판에 맞지 않았던 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는 권력 앞에서 약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건데 그게 그 앞뒤가 말이 안 맞아지는 거잖아요. 역풍 와요. 뻔하게 하면 그렇죠. 역풍 온다. 또 이제 그게 또 제가 가치의 측면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도 이제 서울 민심 있고 또 총선 있고 또 뭐 안철수 귀국하고 막 이런 판에 역풍 불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것까지 계산을 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껄끄럽기는 껄끄러운 인사이되 완전히 이걸 확 뒤집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준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인사가 단행되지 않을까. 손발을 묶는 게 아니라 뭐 손가락 세 개만 묶으면 좀 애매하게 이제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측해보자면요. 그렇군요.